있잖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좋아지는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젊었을 때 어디 감히 일주일 열흘 이렇게 여행을 가겠어요? 옛날에 30, 40대 때그 부산에서 3일간씩 강의가 있잖아요. 그럼 부산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고 또 부산, 서울, 부산, 서울 이렇게 왕복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리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크니까 부산에서 만약에 요즘에 3일간 강의 있다고 그러면 저 부산에서 그냥 자요. 뭐 남편한테 별로 미안하거나 죄책감 이런 거 별로 안 들어요. 애들한테도 물론이고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미안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이지 내가? 그랬더니 이게 배짱이 아니고 자격증이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살아낸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60대, 70대 되신 분들 한 달씩 집 떠나잖아요. 여보, 나 미국에 있는 애들 집에 갔다 온다. 뭐 이러고 한달 가고 6개월 가고. 어마어마한 배짱이죠. 30대는 흉내도 못 내요. 가끔씩 30대들한테 물어볼 때 있어요. 올해 뭐 하고 싶어? 내년에 뭐 하고 싶어? 아니면 5년 안에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요. 대부분 그래요. 한 달간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그럼 제가 늘 말합니다. 너못 가. 포기해. 그럼 얼굴이 울상이 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일 아니야. 왠지 아냐? 30대는 자격증이 없어서 못 가. 무슨 자격증? 살아낸 자격증이 없잖아. 그런데 묘하게도 그렇게 아이 키우면서 20년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낸 자격증이 저절로 생겨요. 살기만 했는데도. 그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전에 전혀 할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하고요. 옛날에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해도 별로 죄책감도 안 느껴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잖아요. 그럼 한해 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올한해 별로 성과도 없이 한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아니에요. 있어요. 한게 있죠. 1년 살아냈잖아요. 40에서 41 됐고 50에서 51 됐고. 자, 이렇게 1년 살아내면 우리가 별거 한거 없어도 세끼밥 먹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리고 아이들도 큽니다. 제가 한살 늙으면 꼭 애들이 한살더 먹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살아내가는 것. 그래서 1년 1년 더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위대한 업적입니다. 혹시 한 해를 보내면서 에이, 나는 왜 이렇게 한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야, 그래도 자격증 하나는 건졌다. 뭐라고요? 1년 살아낸 자격증.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도 많았는데 그거 넘겨냈고 가끔씩 몸도 아팠는데 그것도 이겨냈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도 많았는데 그것도 이겨냈고 가끔씩 되게 우울하고 왜 사나 싶었는데 그 덮어가면서 내가 살아냈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셔도 돼요.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자체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시간을 견디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라고 느껴질 때는 그래도 살아냈잖아 라고 스스로 매일매일 그 자격증을 확인해 주세요.